중력에 대해서 첫 번째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내용을 소개하고 중력이 과연 뭔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가 이건데요. 중력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말씀드릴 때 이제 일단 제맨 먼저 나온 게 뉴턴의 중력입니다. 뉴턴이 이제 중력을 발견했죠. 중력을 사실 발견한 게 아니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사과나무에서 뭐 그 얘기. 예, 그런 얘기 잠깐 뭐 말씀드릴게요. 그 사과나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뉴턴이 사실은 살아있는 연대를 보니까 우리나라 숙종 때더라고요. 숙종 임금이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게 유체화, 유화를 그랬고, 우리나라는 수체화를 그랬는데, 숙종시대 때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사람이,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역사적으로 막 장군이나 뭐 그런 유명한 신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장희빈? 그 장희빈이 맞아요? 이게 이름이? 네, 박나래 씨가 장희빈을 분장을 했었는데, 약간 이 장희빈이 사약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코빅 드라마에서는 사약을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드라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숙종하고 여러 가지 장희빈하고 그다음에 인현왕후가요, 이런 사회의 알력이 이 드라마 많이 됐기 때문에 숙종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장희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뉴턴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근데 그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중력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 중력을 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중력이 왜 중요해요? 중력이 왜 중요하냐?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데서. 왜 느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촌스러운 질문 같아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턴이 이게 사과나무에서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뭐 중력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름보다는 이제 이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계몽주의 작가하고 역사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사시에 대한 수필, 이 책에서 뉴턴은 자신의 정원을 그릴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는 뭐냐면, 뉴턴의 정원에 워낙 사과가 많았어요. 사과나무가 많고 정원이 넓어가지고 밤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사과가 자꾸 떨어지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이 그늘 때 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에 대한 아마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 사과가 뭐 뉴턴 머리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력에 대한 생각을 사과나무로부터 품었다라는 건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는데 그때 뉴턴이 뭘 생각했다는 거죠? 왜 떨어지냐고 그랬지. 왜 떨어지냐? 이왜 지구가 아래로만 떨어지냐? 사과가 동동 있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고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의문을 품었군요. 뉴턴이 뉴턴이 과학자니까 아무래도 왜 떨어지냐? 의심이 많았던 모양이죠. 하여튼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의심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말하면 논문을 썼죠. 옛날에는 학술지 같은 것도 없고, 그 논문이라는 책으로 나온 논문들이 1687년에 나온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 때는 한문으로 논문을 쓰듯이 뭐 무슨 책을 쓰듯이 이 사람은 그때 라틴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총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중력입니다. 중력은 사실 수식으로, 수식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죠? 이게 이제 질량, 1의 질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그 사이, 그 두 질량의 곱에다가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이제 중력이라는 힘인데, 이게 질량이 하나 있고 질량이 두 번째 그러니까 중력이 있고.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 떨어지는 힘이에요? 끌어다니는 힘이에요? 뭐예요? 중력이 뭐예요? 중력은 일단 끌어다니는 힘이죠. 끌어다니는 힘? 그러니까 지구가 끌어다니니까 사고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력은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인력, 인력이라고 그러죠. 많이 인력이라고 그러죠.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다니는 거? 끌어다니는 힘. 근데 그게 항상 밑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아래 있으니까 내가 밑에 있는 거고.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고. 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예. 그럼 여기 M1하고 M2는 뭐예요, 이게? 두 물체의 질량. 두 물체. 이제 이게 우리는 지구 위에 있는데 이게 우주의 어떤 두 물체가 태양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있다.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 그 작용하는 인력은 얼마쯤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태양 질량, 지구 질량 둘 사이의 거리 이 세 개를 넣으면 이제 이 중력이라는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 아,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중력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한테 중력이 얼마나 작용할까? 두 사람 사이에.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남자가 70kg고 뭐 여성분이 50kg 할 때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해 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두 사람 사이가 한 1m 그리고 10cm 정도 두 가지 경우를 계산을 해 보면은 특히 가까울 때가 세니까 10cm일 때 계산하면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면 100만 분의 1이거든요. 23을 100만 분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 뉴턴이라는 말은 1kg을 1초 만에 1m 미는 힘. 그래서 아주 작은 힘이죠, 그래도. 그래서 얼마나 작은 힘인지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힘의 1뉴턴에 비해서 100만 분의 1 정도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작용하는 중력은 없다고 보는 거죠. 무시할 수 있다. 아니, 있기는 있고. 여기 이제 요 값만큼 있는 거죠.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있는 거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네. 네. 끌리는 게 있는 거네. 네, 끌리는 게 있죠. 그런데 왜 끌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중력은 아래로만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아래가 아니라 물체 사이, 지구와 나의 사이지. 아니, 여기 사람 사이에도 지금 중력이 계산된대잖아요. 있는데 걔는, 수평. 걔는 약하니까. 아, 약하더라도 왜 끌리냐고. 그게 그게 이 책에 그 다루는 주제거든요. 왜 중력이란 게 끌리게 되느냐. 왜 발생하느냐, 중력. 그래서 그 얘기가 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정도로 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로, 아래로 끌린다면 예를 들면 지구 저 아래에서 끌어다닌다고 했는데 왜 같은 이렇게 수평이 있는 이 사람들 간에도 왜 중력이 작용하는지는. 그래, 이 책의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걸 비례상수는 비례상수가 뭐 10의 마이너스성 뭐 이런 숫자를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냥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한다는 건 사람과 물체 사이에도 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이런 힘이란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을 던질 때 느끼는 힘하고 똑같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유연질이라는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야구공을 던질 때 약 150g 던질 때 느끼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보면 약 15N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까 중력이라는 힘이 100만 분의 1 정도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15니까 이 한번 야구공 던져 보셨어요? 네. 야구공이나 아무거나 뭐 이렇게 던질 때. 뭐
뭐, 뭘 던지지? 집에서 뽑으면 그냥 아무거나 던지죠. 그러니까 이 중력의 단위가 뉴턴이라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지. 중력이라는 건 힘이니까. 그렇죠. 힘의 단위가 뉴턴이거든요. 힘. 그래서 이 뉴턴이 그 중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단위가 뉴턴. 그러니까 지금 류현진 선수가 야구공을 던질 때 그 이 힘은 그럼 야구공의 힘인가요? 무슨 힘이죠? 손에서 느끼는 힘. 손에서 맞는 사람이 느끼는 힘. 던지는 사람 힘. 아, 던지는 사람. 던지는 사람이 힘을 줘야지 던지잖아요. 네. 세게 던지거나 약하게. 류현진이 내뿜는 그 힘, 네. 그걸 계산할 거예요. 네. 근데 그 계산은 15N. 그러니까 1kg, 아까 뭐라 그랬어요? 뉴턴이? 뉴턴이 1kg을 1m에 던지. 그 속도를 1kg이면 1m를 초속으로 가속시킬 때, 1초에 가속시킬 때의 힘이죠. 그러면 이거 1kg를 15니까는 저기네. 1초에 1초에 1m. 1초에 15N은 뭐야? 15N. 1초에 그러니까 그걸 15m를 가는 거예요. 15배가 되는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1초에 15m가요. 그렇지. 1초에 15m를 던질 수 있는 그 무지마지한 힘이 그 지금 류현진인데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끌어당긴다 서로. 네, 그렇죠. 네. 네. 좋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지구 왜 당기는 힘을 왜 당겼냐 이게 중력인데 나와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있나? 그게 이제 이게 이거죠. 이제 지구 여기서는 이제 이 시계에다가 지구 중력이 들어가고 지구 무게가 들어가고 나의 무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구 중심하고 나 사이 거리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질량이 엄청 크죠. 10의 23승 24승 kg. 내 몸무게 50kg일 때 지구 반경은 6371km입니다. 이걸 대입하게 되면 50kg 곱하기 9.82 m per sec자승. 이 단위만 합친 것이 바로 뉴턴이거든요. 이 단위만 합친 것이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뭘로 9.82 뉴턴을 꼭 포함된 것이 뭐라고 하면 중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중.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몸무게거든요. 몸무게만큼 지구가 당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무겁다, 지구가 너무 많이 당겨서 무겁다 그럴 때 우리는 50kg 중의 힘을 느낀다. 근데 보통은 이 중이란 말을 생략하고 되거든요. 뉴턴을 계산하면 얼마 돼? 뉴턴을 계산하면 여기 50 곱하기 9.8이니까 뭐 이걸 15분만 60N이 되겠지. 아니 600N이 되겠네. 600N. 그러니까 600N이 50kg 중이다. 위에 지금 계산한 게 있잖아요. 네. GM1, M2, 50R 자승으로 나눈 게 그게 지금 그게 얼마인데요, 그거는? 이거 진짜 계산한 값은 얼마인데? 이게 계산한 값이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9.82 메타 퍼 세크 자승 이거 요 단위를 중이라고 한다고요. 9.8이 그거를 요걸 합쳐서 중이라고 그러죠. 요 뒤에 있는 거를 중이라고 한다고요. 중력. 네. 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여기다 kg f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표현할 때는 중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kg라고 하는 거는 중력이지. 내 몸무게가 50kg라는 것은 50kg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50kg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중력이 낮은 데가로 가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 낮아지는 거. 중력이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가 당기는 힘이 내 몸무게만큼 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여튼 달나라든 어디든 중력이 우리나라 지구보다 더 낮은 데로 가게 되면 무게가 적어진다는 거죠. 중력이 낮은 게 아니라 거기는 달로 가면 달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달에서는 이제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작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중력은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몸무게는 저번에 어떻게는 한 8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뭐 그냥 동동 뜨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8분의 1이라면 50kg에 8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5kg이지 한 6kg 되겠네. 자신의 몸무게가 달에 가면 6kg 정도 거기서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체중계에다가 딱 재보면 한 6.몇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그 체중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상관없는 이거는 표기만 지구에 맞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실제는 달에 가서는 이제 많이 안 땡기니까 이게 저울이 조금 가는 거지. 그 만약에 이제 태양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내가 딱 가운데 있어. 어? 가까이 붙어. 그럼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니까 나는 딱 가만히 있겠네. 아 그 얘기를 이제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태양과 지구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태양은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10에 30몇 킬로그램이고 지구 질량은 뭐 아까 24성 킬로그램. 지구와 태양은 거리는 뭐 10에 8성 킬로미터.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아까 몸무게 50kg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3600경의 킬로그램 중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중력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 엄청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걸 딱 멈춘 게 아니라 지구는 태양과 왜 가까워지지 않는 것일까 이게 상당히 그 의문이죠.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니까 돌면서 원심력이 작용해서 태양이 당기는 힘, 그걸 구심력이라고 한다. 구심력하고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태양과 지구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3600경 등, 아니, 그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딱 붙어봐야 되는 거네. 그거 네. 가갖고 딱 붙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붙지 않고 계속 일정한 정도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돌면서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거는 끌어달리려고 해서 뭐 그게 그게 균형을 맞춘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중력이고 돌면서 밖으로 나갈 힘이 이제 원심력이에요. 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이게 회전력으로 원심력이 생긴다 그러죠. 회전하면서 이제 공을 쇠구슬 같은 이런 줄에 매달아놓고 돌면은 이게 돌리면은 이 줄이 있는 한 계속 그 회전을 하죠. 근데 줄이 없으면 줄이 이제 이런 구심력, 중력이고 이 줄을 끊어버리면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돌면 밖으로 튀어나가나요? 이렇게 어떤 걸 뭐 집을 놀이나 할 때 뭐 이렇게 돌리잖아. 돌려서 이 줄이 딱 끊어지면 확 멀리 나가잖아. 줄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줄이 없으니까 두 사이에는 얘가 도니까 멀리 나가야 되는데 땡기고 있지만 나가는 막 이게 줄을 역할하는 게 중력이죠. 줄을 역할 땡기고 있는 게 줄이지. 줄을 역할하는 게 중력이라는 거죠. 이 중력이 근데 왜 땡기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고 고민해 볼 문제죠. 이걸 왜 땡기는 게 생기냐. 왜 땡기는 게 생기느냐. 왜 땡기고 하여튼 걔네는 그냥 거기서 돌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막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글동글 돌는데 꼭 밖에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데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생각 왜 원심력이 작용하지? 줄로 이렇게 하지만 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지? 왜? 아니 돌잖아. 처음에 얘가 지구가 가만히 있었던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예? 그러면 태양하고 지구는 딱 붙어야 되지 그잖아. 근데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
태양이 멀어진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밖으로 뛰쳐나갈 이유는 얘가 처음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항상 직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관성에 네,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력 때문에 당기니까 안 나와 이렇게 다시 컵을 돌면서 계속 그러면 이게 이제 균형이 잡혀가지고 일정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쫙 나가려고 직진하려고 하는데 직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끌어대니까 쫄리 이렇게 안으로 그래. 계속 그렇죠. 들어온다 이건 차를 몰 때도 이렇게 직진하다 갑자기 컵을 돌면은 이게 뭔가 이게 쏠리잖아요. 얘도 이제 컵을 돌니까 이게 열로 직진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이제 커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인 거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얘네들이 빨리 그냥 쫙 가던 대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끌어들이니까 볼 때는 원으로 그리는 거네. 맞아. 좋은 지적이네. 그런 그러니까 거네.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직선 운동을 못하고 중력 때문에 자꾸 그래서 구부러져 갖고 복선이 된다. 그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제 이런 책을 쓰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책을 냈죠. 그런데 이제 리차드 벤틀리라는 영국 비평가 뉴턴보다 한 20살 어린 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면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했죠. 중력이 당겨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물체는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당겨져 가지고 다 충돌할 것이다. 대충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 벤틀리의 역설이라거든요. 이 사람 이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니까 이 내가 뭐 평생을 고민해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어떤 젊은 학자가 그냥 네 한 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받겠지? 근데 열받아가지고 이 지금 제가 상징적으로 이 차를 하나 부수시는 뭐 그런 사진이 옛날에 있었길래 한번 가져왔는데 이 차 이름이 또 우연치 않게 벤틀리다. 벤틀리를 주워 받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심정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벤틀리란 차가 어떤 차인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차가 예쁘네요. 이게 비싼 차거든요. 정확하게 몇 억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차 중에 하나인데 럭셔리 카인데 이 사람이 월터 오웬 벤틀리랑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둘 다 벤틀리네. 같은 집안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이제 1919년에 창립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게 독일계 회사로 넘어갔을 거야 아마. 벤틀리라는 벤틀리라는 엔지니어가 만들고 이 사람이라고 같은 집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느라고 그러니까 뉴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왜 당기냐 이거지. 그치. 왜 중력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라 하자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게 당길까? 줄도 없는데 아까 줄 얘기했잖아요. 네, 줄도 없는데 왜 당기냐. 줄도 없는데 왜 당기냐. 왜 당기고 왜 밖으로 나가고 왜 안으로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 그 힘은 있어야지 설명이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뉴턴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랑 뭐 편지를 몇 통을 주고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서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터무니없다.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뭔가 우주 공간에 무슨 물질이 있지 않나. 그게 제5의 원소라고 옛날부터 그때부터 알려진 게 있는데요. 제5의 원소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죠? 고대에는 수화지풍? 물, 공기, 불,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흙인가? 흙? 그게 4원소고 제5의 원소로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을 지구랑 다른 물질을 에테르라고 그러거든요. 에테르. 네, 그래서 이제 영화는 뭐 제5원소에 나오는 게 뭐냐, 결론은 뭐 나중에 사랑이다 그러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에테르가 제5원소다. 그런 게기 때문에 이제 진공이 작용한다. 그런 그 뉴턴이 그런 해석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니까.